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관세보살의 위실력과 유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세보살 인심칭명은 결국 자성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음 수행은 자성관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은 제 구강. 일념과 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일념염물 <목소리> 간세음 <목소리> 염도 <목소리> 영궁 무념처 <문염초 목소리> 가능강명표 <가는 강목> <목소리> 은 삼천 이러다 일념으로 간세보살을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는 생각이 지극해서 이 무념에 다다르면 간음의 광명이 이 우주 세계에 들어오함을 볼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이제 일심으로 간세보살을 칭명해야 합니다. 간세보살 을 말이에요. 어, 그냥 외우듯이 뭐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이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간절하고 정성스런 음, 간세보살 칭명을 만들어 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몸과 마음에 간세보살이 딱 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 되면 음, 음, 하나가 되면 염염상속을 이뤄서 말이에요. 생각 생각 간세보살에 대한 생각 생각이 에, 에, 한 길로 쭉 이어져 나가면 이제 일념이 되죠. 일념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번뇌망상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공성을 깨닫게 되죠. 텅빈 공성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성을 깨닫고 그 공성을 지나서 음, 지나야 되죠. 이때는 이제 수행자의 자질에 따라서 이제 빠르기도 하고 또 느리기도 하지만. 음, 이 일념에서 말이에요 간세모살이 한 생각이 쭉 지속하는 거는 일념에서 시절 인연이또돌아와서 무념처에 다다르고 그 무념에서 말이에요 어그 무념 음, 뭐 말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어, 그 무조차 무조차 없는 그, 그런 그, 어, 경제 상태에, 그래, 딱, 무조차 없다는 것은 뭐냐, 아주 고요함이, 예? 고요함이, 예,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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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고요함, 그때, 예, 무조차 없는 그런 지극히, 이 예, 고요함에서, 그때, 이제, 순식카래 이것도 뭐 수행자마다 차, 그, 어, 어, 빠르기도 하고 느리지만 느리기도 하지만 그 무념초에서 일심으로 확 들어가면 응? 그때 이제 당신은 나, 나의 마음에서 자성관음의 강명이 오, 올라와서 이글거리고 저 우주의 관음진신의 강명을 이 우주 세계 두루한 관음진신의 강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성은 일년과 문엄을 넘어서서 일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마음의 근원인 것은 지극히 고요한 그런 것에 다다른 것이다 말이에요. 일년과 어? 아, 문영과 일심, 일심은 음? 이건 이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일년과 문영과 일심은 음? 음. 아, 한, 바로, 바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부처님과 같은 거는 상근기, 대근기들이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고, 이 중근기와 하근기들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 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일념에서, 무념에서 일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로지 이제 수행자의 이 자질에 자우한다. 음. 일념은 한 생각이오, 일심은 한 마음이라 말해요. 이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서 수행을 놓치 않는 것은 그 일심에 머물기 위해서다 말이야. 일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말이야.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 수행을 놓치 않는 것은 일심에 머물기 위해서, 일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말이요. 에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념에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 깨달음은 한 생각. 염불이나 말이야 화두를 하, 야, 열심히 지극정성을 해 가지고서 일념 염념상속을 만드는 거는 어? 어, 일념에서 깨달음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음.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다 아, 아왜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냐만은 이 수행은 일심에서 바로 일심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일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불교는 어, 마음 수행이잖아요. 마음 수행이기 때문에 일심의 경지까지 가야 아, 수행의 완성이다. 그 일심의 일심은 만약 일심은 연불이나 화도를 드는 수행이 아니에요. 아, 참 <laughs> 어렵지요. 일심은 이제 염불이나 화도를, 화도를 두는 수행이 아니다 말이요. 에 그렇지만 이염불을 연불이나 화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전혀또 일심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지 일심은 근본 마음이잖아요. 어? 여기는 너와 나 자타가 다름이었고 모두를 하나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심은 바로 바로 보는 것이에요. 바로 보는 것이다 말이야. 거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루 심한으로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일념에서 깨치되 예. 일심이 되지 않으면 견성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념에서는 깨칠 수가 있어요. 수행자가 열심히 정진하면 일념에서 깨칠 수는 있지만은. 어, 견성이 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곧바로 들어와야 이 마음 수행의 완성이거든요. 그 일심에서 그래서 견성을 에, 한단 말이에요. 깨치되, 일념에서 깨치되, 말, 막지만 말, 음? 말이에요. 말가 그렇지만 밝지 않아서 견성을 에, 하지 못한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맑음과 밝음이 함께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견성을 하는 것인데, 이 견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에? 진리와 그 진리의 근본을 이제 꿰뚫어 보는 것이죠. 응? 진짜깨치는 것은 전혀 뜻밖에서 깨친다 말이에요. 어? 이 화두나 염불 수행은 어, 자신의 자신의 이 본래 망상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념이다 말이야요 일념. 응? 그것은 수행 방법이죠. 어? 어, 근본으로 들어가서 말해 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이제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는 이제 번뇌망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 번뇌망상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예, 수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번뇌망상을 하나로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념이거든요. 어, 그 그러기 위해서는 뭐 화두를 잡거나 연보를 하거나 진언을 해서 일단은 일념을 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념이 이제 만들어지면 나의 번뇌 망상은 음, 사라지고 또 때로는 없어지고 녹아 내리기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바로 이 번뇌를 물리쳐야 이제 마음의 세계를 알수 있는 것이요. 아,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응? 음. 그, 뭐, 다는 아니어도 자신의 이제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 백적관도 진일보라고 그러잖아요. 성과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일심으로 어, 들어가야, 아 일심으로 들어가야 이제 자신의 마음자리 이제 송품을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어, 유명한 견성법이란 말이에요. 견성법. 음, 음. 그래서, 일심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심이 돼서, 견성을 해야, 자신의 성품을 봐야, 진정한 깨달음이고, 수행의 완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옛 선사들이 깨치고 나서 뭘 합니까? 깨치고 나서 이제, 뭐래요? <laughs> 보림생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림. 보림한다고 그러잖아 깨치고 나서 어? 어. 이것이 다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보림을 통해서 일심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 말이야 이 보림이라는 것은 음,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나의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흰 연꽃을 에, 만드는 일입니다 아. 그 마음의 그런 음, 그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음, 뭐가 실패를 하냐면은 극선이다. 극선, 한없이 이 착하고 말이에요. 어, 어, 또 만물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하늘한 거는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천진한 마음, 응?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거, 나, 나보다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런 청빈한 그런 삶, 응? 음, 응. 바로 그 한산과 습득의 일하처는 말이죠. 한상과 습득은 당나라 때의 국청사에서 살았던 것은 전설적인 스님들이죠. 그 한상과 습득의 일화는 참 수이 많잖아요. 이 한상과 습득은 풍관선사라고 하는 그런 스님을 모시고 국청사에 살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이제 국청사에 숨어 사는 세 사람의 성자란 뜻으로서 국청사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세 스님들은 모두 불보살이었는데요. 이 풍간 선사는 아미타불이고 한사는 문수보살이고 습득은 보연보살의 화현이라고 합니다. 한사는 이제 국청사에서 좀 떨어진 그런 한암이라고 하는 것은 토울에서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남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이고, 늘다 떨어진 그런, 다 떨어진 옷에 말이에요. 빼죽한 그런 모자를 쓰고, 남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국청사에 내려와가지고서 공양을 했는데, 이 습득이, 습득이 그 모아둔 그 남은 음식과 또 음식 찌꺼기들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청사에 절에 와가지고서, 어, 가끔씩 와가지고서 건일기도 예, 하고 때로는 때로는 이제 예, 큰 소리로 뭐와악하고뭐 하를, 하를 또 하겠지요. 어, 때로는 하늘을 보고서 말이야 욕, 욕을 욕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전혀 이상한 스님이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대중 스님들은 그것을 볼때 말이에요. 그 예, 한산 스님이 그러할 때 말이에요. 작대기를 들고서 예,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산 스님은 박수를 치고서 말이야 아 크게 웃었다고 어, 합니다. 또이 습득 스님은 풍간 선사가 아, 길을 가다가 이제 에, 아기를 주워왔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 이, 이 습득 스님이 자라서 이제 에, 에,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 국청사 주지 스님은 이제 습득 스님에게. 그 법당 법당의 향로와 초태를 청소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 어느 날 국정사 주지스님이 밖에서 본 일을 보고 들어오시는데 이 법당에서 소리가 난 거라 무슨 소리냐면은 그게 이제 습득의 말소리였는데 무슨 소리였냐면 말이 부처님 밥 잡수시오 안 잡소? 그럼 내가 먹지 또또 또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 반찬 잡수시오 안 잡소 그럼 내가 먹지 그 이상하게 생겨가서 탁 물을 문을 법당 문을 주시님이 탁여니까그 습득이 부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 공양 올린 그 마지를 숟가락을 떠, 떠가지고서 떠 자기가 연심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밥 잡십시오 안 잡소 그럼 내가 먹지 예. 음, 이 광경을 보니까 이 주시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어? 그러 이제 습득 스님은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일을 맡겠지요. 그러 이제 습득 스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서 또 그릇을 씻고 그또 불을 떼는 일을 또 하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남은 밥이나 또 음식 찌꺼기를 이제 모아서 대나무 토에 놓고 담아 놓고는 이제 한상과 같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녔죠. 이 깨친 자와 성인의 언행은 우리가 잘 이야기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생각,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나 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 어, 어. <laughs> 이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창 차이라고 하잖아요. 어? 때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난 분들이 바로 불보살님들의 세계이고 그 불보살님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 진짜 불보살님들은 음, 진짜 불보살님들은 이런 물질적인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처와 중생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와 중생은 음,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제 부처는 마음을 밝힌 것이고요, 네, 중생은 마음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부처는 중생에게서 나온 것이고 음, 중생에게는 부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성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성인들은 다를 수 있단 말이요. 가난하고 이 형색이 초라하고 말이에요. 어, 가난하고 또 때로는 전혀 엉뚱한 짓을 또 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그형그 그 괴팍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자 아, 그런 자들이 에, 나에게 에 지나친 그런 불보살일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마음 수행을 통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불보살님들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보살님이 이렇게 쑥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에, 말을 붙이기도 한다니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그런 불보살님들이 거룩한 모습, 뭐 광명이 어, 빛나는 그런 모습이냐? 아, 아니요 화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화신 화신 부처님이라 그러죠. 화신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어 틀릴 수가 있어요. 어, 제가 그 친근한 화신 관음도 어? 화신 관음도 어. 그냥 이 카페에 계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 그분의 에, 광명 유관 이런 것은 어느, 어느 그 마음과 강명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그 불보살님들이 말해요 당신이. 옛날에 부처라고 부초라고. 알려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불보살님들은 진짜 그그 그 형색을 초월했어요. 초월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살고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런 진공묘유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앞에 다가서기도 하고 그 진공묘유를 일으켜서 우리 앞에 다가서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대부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상상,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들이 불보살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신강명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 말이요. 그, 일신강명이 찾아오면 말이요. 일신강명이 찾아오면 문득, 문득, 문득해야죠. 이걸 도노라고 하지만은, 문득 이제 안과 밖에 경지가 사라집니다. 나의 마음과 말이에요. 밖에 이 허공이 경지가 사라진다 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밝은 것을 관하죠. 이때가 바로 자성 강명이 비치는 시기예요. 빛이 떠올라서 이 대강명의 이런 상이 되기도 하고 마음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체 모두가 마음이 지워가고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허상임을 이제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일심이 되는 것이다. 아, 일심이 되, 되는 경지는 어떠냐? 악과 아, 선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어,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에, 순수한 마음과 이 강명이 일어납니다. 중생을 위해서 어, 부처도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속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천사도 되고, 또 때는 마군이고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 겉모습일 뿐이다. 아, 지혜의 강명이 만물을 비춰서 이 생명력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자비의 모든 자비의 마음이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일심이 되면 이제 생명 있는 일을 받들어 모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불보살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 생명 있는 것들 말이야, 만 중생들을 에, 내가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이 불보살님의 음? 음, 진정한 이 마음이거든요. 원연은 금강산매 경전에서 말씀했습니다. 일심은 유물을 떠나고, 어, 또 홀로 깨끗해서 일체가 텅빈 바다는 진과 속을 아, 융합 하고 어, 또 깊고 고요다,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일심은 유무와 너와 내가 떠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서 텅빈 그는 진과 속이 서로 하나가 되고 융합 융합되어 있지만 어느 곳에또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융합되어 있지만은 하나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맑고 또 깊고 고요한 것이 바로 일심이다 말이에요. 광경은 일. 승원교의 최고의 경전입니다. 일승원교의 최고의 경전이단 말이에요. 이 교상 판석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말씀, 깨달은 내용을 바로 중생들에게 전하니까는 말이에요. 이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주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경전이 바로 이 화엄경이거든요. 이 화엄경의 큰 뜻은 뭐냐? 통만법명일심이다 말이에요. 만법이 서로 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그런 음,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죠. 아, 그러니까 화엄의 화엄의 도리는 뭐냐면은 음, 음, 모든 것을 에, 에, 모든 것을 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야. 너와 나가 다 꽃이 피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일심. 음, 각자의 개성을 에,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음, 것을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일심의 세상이죠. 이 식물들의 나무나 이 꽃을 보면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이다.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빛깔도 있고. 그렇지만 그 뿌리는 뿌리는 흙 속에 지탱을 하면서 영양분과 존재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죠 뿌리는 하드웨어이고. 꽃과 이 밖으로 나오는 가지나 잎 같은 것은 이 소프트웨어다 이 말이에요. 어, 결국 이 뿌리와 식물들의 모습들은 음, 같습니다. 아, 모든 생명들도 어, 하나인 근본 마음에서 각자 아, 아뭐 줄기, 피나 꽃이 내 나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그런 결과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지만 말이에요. 근본은 하나지만 근본은 일심이지만 그 일심에서 어, 나온 그런 줄기와 아 잎과 아 그런 꽃은 각양각색으로 다를 수 있다 말이에요. 마음법은 서로 통합니다. 그 통하는 것이 어딘가 말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 밖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아. 이 마음 밖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 않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자꾸. 어, 싸우고 말이야. 나 자신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것은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음 밖은 모든 것이 분별이고 업식이라 말이에요. 아, 분별과 업식에 의해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뿌리가 아, 너와 나의 뿌리가 아, 너와 나의 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회통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서로가 원래는 회통되어 있고 이 밝은 빛이 비춰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에, 잊었단 말이에요.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고통과 고난이 새해 생생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의 문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비로소 어,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어, 갑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죠 근데 이제 조주 선사는 내가 천, 청주에 있을 때, 예, 그 산동성이죠. 어,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을 하나 지었는데 그 무게가 아, 일곱근이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법길 일기 하철을 물었는데 말이에요. 어, 배적삼을 지었는데 그 무게가, 아, 일곱근이 나가더라. 뭐 전혀, 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응? 답변이죠. 응? 이 선문답이 그렇잖아요. 어, 그 말에는 큰 뜻이 없어요. 어, 이 삶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 우리는 조조선사의 마음을 엿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배배적삼을 주었는데 말이에요. 좋다 아마 아, 싫다 말이에요. 어? 훌륭하다 아,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음. 갑자기 무게가 일곱근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대답에 이제 예, 스님 무슨 뜻인지 몰라서 꽉 막혔을 겁니다. 아, 네. 이 막혔을 때 바로 이제 에, 뚫려지는 것이죠. 막혔을 때 바로 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이제 스님, 이 스님은 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일심으로 어, 들어가게 하는 그 조조선사의 에, 친절함이 에, 보입니다. 이, 이 문답에서, 문답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근기가 뛰어난 스님이었다면 이 대목에서 어, 마음 안으로 어, 들어왔을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 예, 일심이다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하고 저 지어간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그 바로 어, 어, 일심이다 말이에요. 일체 유심주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완성이다 말이야.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중생은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 부처는 마음의 도리를 알고 깨달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중생은 마음밖에 살지만 이 부처는 응? 마음 안과 또 마음 밖을 자유로이 이제 논인단 말이에요. 이 일체 유심조 법만 알아도 말이에요. 마음생은 거친다는 거네요. 일체 유심조 이, 이 법문만 말이여 알고 오, 오, 오. 말씀할 수 있다면 말이여 나중에 이제 임종이 끝나고 염라당 앞에 딱 섰을 때 염라당이 당신은 당신은 뭐 뭐로 인생을 살았소 하면. 일체 유심조이라이 말만 하더라도 이 염나 대왕이막껄껄껄 웃으면서 참잘 살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 유심조의 이 도르만 알더라도 일심에 들어온 것이고 수행은 다한 것이에요. 이 일체 유심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악마와 천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그 하나라는 또자치도 없단 말이에요. 예, 물질과 마음이 또 하나이면서도 하나의 마음에도 또 머물지 않단 말이야. 이 선과 악이 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심에서는 이 선과 악을 따지지 않아요, 사실. 예. 선과 예, 선이라 악이라 따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그 중생의 세계에서 말이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따지지 이 일심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선과 악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성과 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제 융합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일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과 융, 악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단지 이 성과 악은, 음, 성과 악은 그 인과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일심 안으로 들어온 자는 성과 악의 개념을 따지지 않아요. 성과 악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별심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이 생겼지만 이 성과학은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인과응보만 다를 뿐이다. 일심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꽃피는 것은 평화의 세계다. 이 화엄경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삼차별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얘기죠. 어, 그 이건 뭐냐면 일심에서 어, 바라본 경지입니다. 아, 일심이 되면 이제 부처와 중생도 하나로 보고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분별하지 않고 어? 어, 똑같이 보기 때문이다 말이야. 너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라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로 본다니 말이 하나 아? 하나로 본다 여자 남자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로 본다니 말이 야 아까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하나로 본다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인간은 다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도 어, 인간를 인과 인과를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심에서 바라보는 우리 우리 중생들은 어떠냐 하면은 모두 다 아, 부처의 후보생들이다. 예, 네, 부처의 후보생들이다 말이야. 신분 고와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결국 우리들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어,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분고하를 넘어서서 성과 악을 따지지 않고 결국 우리들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우주의 결말이고요. 일심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간센보살 측명을 통해서 위신력과 묘지력을 날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와 아, 독약, 이 바이러스의 재앙에서도 물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센보살 칭명을 하면 마음엔 환희의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힘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그 깨달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을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원래의 행복한 세상으로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이 가름 수행을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스님. 토굴 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아, 토굴 생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불자님은이 수행자는 이 토굴 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토굴 생활 참 좋지요. 이 모든 수행자가 그려보는 수행자의 삶 안에는 분명히 이제 토굴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굴 생활은 함부로 해서는 또안 되고 어 무조건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해서 또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의 힘, 수행의 체험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와야지 이제 토굴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중이 싫다고 해서 처음부터 토굴 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이래요. 사실 이제 장애나 장애나 이제 여러 가지가 찾아오게 되면 혼자 계시면 그 장애나 그마구니들한테 이제 쉽소 쉽슬러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수행이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이거 갈때 이거 할때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을 넘어 슬라고 하면 이제 토굴 생활이 적합하죠 대중이 공부를 시킨다는 말이 있죠. 어 처음 수행할 때는 초심자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의 업이 이제 녹아내리고 이제 깎아내리고 이제 둥글둥글한 이제 불보살님의 그 성격과 모습이 이제 닮아가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토굴 생활하면 그것이 조금 음, 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어, 토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어, 토굴 안에서 생활하고 을 싶어서 어, 대중 생활이 좀 어, 싫어서 토굴 생활을 하고자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삼칠을 기도를 했는데 어, 결국 이제 토굴 생활을 못했죠. 토굴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그만한 인연이 안 되고 그만한 근기가 안 되고 그러면 그만한 수행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토굴의 인연을 얻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뭐 토굴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뭐 토굴 생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토굴을 얻는지에 대해서 몰랐지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에 만약에 내가 토굴 속에서 수행한다고 어, 들어갔으면 저는 사실. 에, 망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행자는 망가지면 안 돼요. 어? 물론 망가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이 수행자는 이제 망가지지 않고 어? 거기서 이제 땅을 짓고 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제가 통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간문이 남았다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이제 짚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백일기도 끝나고서 이제 토굴을 이제 얻는다고 전국을 이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뭐저 울릉도, 제주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토굴이 제가 원하는, 제가 그리는 그런 토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토굴 토골 생활과 토굴을 얻는 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느 선원에서 그 선원장 스님한테 잡혀가지고서 소임을 살다가 아, 나왔지만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그 토굴에 대한 이제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속과의 인연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 고향 근처에 좋은 토굴 자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토굴을 직접 지었죠. 음, 토굴을 직접 지어야죠. <laughs> 집을 줬다 이 말이에요. 어? 어. 그 집이 뭐삐까뻔쩍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뭐 쓰던 거, 중고 제품 쓰던 걸 가져와서 그 300m 되는 그런 쓰레트를 짊어지고 말이에요. 또그브로꾸라 거리죠. 브로코를 이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서 혼자 열심히 그냥 차라 모래 이런 거, 시멘트 이런 것을 지어 날라면서 이제 제가 이제. 토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토골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아 토골이 하나 완성이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인연이 안 맞아서 또 오래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 강원도 양구 두메산골목너머 개거에서 토골이면 토골이고 뭐 저리면 저리지만 열심히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인연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골생활은, 이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막, 그냥, 육단심을 써가지고서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저절로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어, 또 고통스럽고, 또 되지도 않아요. 이 수행자가 자신의 그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아주 잘 되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이 잘안 풀려요. 그럴 때 일이 안풀 때는, 참들죠 그때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안 풀릴 때도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 마음 하나 잘못 쓰면 말이에요 너무 말이에요 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또 너무 잘돼 가지고서 아, 하하하 웃으면서 말이에요 너무 즐거워하면 그럴 때 이제 에, 장애가 오고 마흔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나의 육체는 이제 에, 좀 상하+ 상하죠.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그럴 때도 그럴 때도 막 수행에 자신의 수행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음, 때가 되면 이제 토굴이 생기죠. 그 토굴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인연이 다서 토굴이 생겼기 때문에 그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 즉 말해 열정을 바쳐가지고 어, 열정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나마 수행의 경지 또 이제 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럼 이제 수행자의 삶은 때로는 뭐 개인적인 삶을 원하지만 크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수행,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과 수행자의 삶을 열심히 지어나가고 이끌어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수행의 경지, 체험 또 토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음, 성숙하고 참된 인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마음은 한령 없는 세월 전부터 어, 우리들의 나의 근본 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마음의 근본을 져버렸습니다. 마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어, 위대한 미래입니다. 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연구하고 어, 개발하면 우리 인류는 보다 보다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에요 마음 마음을 모르면 그 인류에게 또 다시 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는 그 마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기능에 멈춰 있어요. 이 마음의 미묘한 에너지가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마음은 이 만물을 만들어내고 만물을 소생하는 힘이 있고 이 우주를 건설하는 거는 충만한 기운이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 하나 알고 마음 하나 잘 깨치면 이것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열린, 열린 자만이 그 심안으로서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보고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의 성숙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9강 주제는 인령과 일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 10강 가피력과 자비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고하 십시오.